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압승을 거두면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거대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2의 탄핵 사태를 그는 운운하면서 자 윤석열 정부가 지금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하면서 오늘 박지원도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을 하고 거국 내각을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CBS의 논설 실장이라는 자도 지금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써야 된다. 자,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좌파들의 선전선동이 본격화됐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어쨌든 이 선거 결과를 보면 그동안 좌파들의 행동을 보면 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거센 압박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위협적인 수단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탄핵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지금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법을 막아왔거나 거부했던 이런 것 아홉 가지 법안을 모두 다시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방송법, 노랑봉투법, 그리고 간호사법 등등 해서 그동안 저들이 추진했던 것, 특히나 김건희 여사에 관한 특검 뿐만 아니라 최상병 특검까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종섭 특검도 물론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관련된 것들을 주장하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거대한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자, 이게 결국은 이재명과 조국을 감옥에 보내지 않고 윤석열 정부를 조기에 자, 퇴진시켜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러한 이 시도에 대해서 오늘 유건일 자, 이 뉴데일리의 논술 고문이고 전 조선일보 출표를 했던 유건일 선생께서 자, 대2의 탄핵 정벨이다. 드디어 시동을 걸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자, 비좌파 언론과 기회주의자들 일제히 윤석열 정부의 힘빼기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자, 이 민심 운운하면서 사과 요구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도 이번 선거에 윤석열 정부가 졌다 하는 걸 내세워가지고 지금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자, 그러면서 벌써 이 탄핵 이야기를 지금 이 과거의 보수 정권에서 보수 진영에서 대표를 했던 이준석이 그래서 탄핵 운운을 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그 세력들이 동조를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바람잡이를 하면서 지금 뭔가 이 탄핵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기에 지금 뭐 이준석은 탄핵이란 말을 직접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임기를 자 3년 채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발언의 이 저의를 보면은 바로 탄핵을 노리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안철수도 여기에 편을 들어가지고 뭐 대통령이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자 그 법안에 대해서 특검도 시행해야 되고 자 그래서 내가 총사퇴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세력들이 더 많이 준동을 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비슷한 형국입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민주당이 탄핵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62명이 합세했기 때문에 그때도 62명이 합세했는데 지금은 10명 정도만 가버리면 지금 192석이라고 하니까 8명이 가버리면 탄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8명들이 서서히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을 만나야 된다, 뭐 영수회담을 해야 된다, 사과를 해야 된다, 뭐 인적쇄신을 해야 된다, 온갖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 오늘 유건일 선생에서는 이 칼럼을 자, 기준으로 해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를 보면 이번 선거에 대해서 바로 이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 그 정권과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와 당이 반반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건을 보면 지금 앞으로 나서고 있는 세력들이 바로 과거의 바른미래당 계열 그러니까 지금 보수 정당이지만 그 안에 보수 세력이 아니라 자, 지금 국민의힘 안에 들어와 있는 자아 편향되거나 또는 거기서 왔던 세력들 이들이 중심이 되고 서서히 뭔가 작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다가 비좌파 언론들이 지금 앞으로 나설 것이다. 과거에 좌파 언론이 아니었던 조중동이 시작해서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바람을 붙였고 자 결정적으로 JTBC 중앙일보 계열의 JTBC가 태블릿 PC 바람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스모킹 건 결정타를 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지금 모두가 다 이 좌파 세력들이 아니라 그 앞에는 좌파들은 빠져 있고 지금 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자 그들과 비슷한 색채에 있는 사람들을 내세워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이게 탄핵이나 정권 퇴진 운동이 자 보수와 진보 모두가 아우르는 국민적인 운동이다 이렇게 지금 분치를 하려고 자 이 말하자면은 뭐 분식하려고 할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좌익이 아니면서 좌익 말하자면 이 혁명 세력에 결국은 부역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다. 여기가 지금 핵심입니다.
자, 앞으로 이준석이나 유승민이나 뭐 안철수나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자, 거기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뭔가 또다시 이, 윤석열 정부를 타도해서, 그래서 다음 기회에 정권을 잡으면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나서고 있는 인물들이 하나 둘씩, 이제 이준석만 하더라도 벌써 윤석열 대통령의 3년 임기를 지키기 어렵다, 그렇게 하면서 이런 특검 저런 특검을 다 받아야 된다, 이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사실상 보면은 윤석열 정부의 힘을 빼는 거고, 이준석의 발언을 보면은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보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당선증을 제일 많이 먼저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모르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당선됐다는 걸 윤석열 대통령 앞에 가서 자랑하고 거기서 뽐내고 멋내고 그러면서 약을 올리고 싶다. 이게 이준석의 심리이니까, 이게 정치가 아니고 사적 보복이다. 자, 그러니까 조국도 지금 보복을 하기 위해서 바로 당선되고 난 뒤에 검찰에 가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재명도 지금 본인의 이 법원 출석을 해서 지금 자신의 사법 처리가 임박해지니까 지금 이재명의 핵심 변호사 김동하가 바로 사법부에 대해서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민주적인 통제. 그리고 사법부를 통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추미애는 내가 만약에 국회의장이 되면 중립 지킬 이유가 없다. 꼭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쪽으로 몰아갈 그런 태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거를 보면 지금 거의 위기 상황이 아닐까. 지금 앞으로 쭉 이렇게 내다보면 이런 상황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이 좌익 세력들은 그렇게 반드시 할 것이다 하는데, 그 앞에 자기들이 나서지 않고 아까 제가 언급해드렸던 보수 진영에서, 자, 이 어중간한 세력들, 자, 그러니까 사이비 보수 세력들을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정당성을 자, 좌우가 다 합쳐가지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하려고 할 것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보수 진영은 기본적으로 1987년 체제 이후에 기본적으로 좌익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뭐 민노총, 또 우리 언론노조, 정교조 할 것 없이, 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사법부까지도, 자,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가 들어오면서 거의 작용화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래서 사실상 보면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뤄지는 이 좌익정권에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걸 돌이켜놨다는 거, 5년 만에 끝내고 돌이켜놨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기적에 가까운 일.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나선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파 진영에서 매 주말마다 오늘 토요일처럼 광화문 광장에 가서 자, 이 외치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 이 조국과 그리고 문재인을 규탄하면서 그 세력이 작용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조국과 문재인이 봤을 때는 안 보는 것 같아도 매 토요일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2020년도인가요? 2021년도인가요? 그게 10월 달에 조국 사태가 났을 때 그야말로 광화문 광장에서 노숙투쟁을 하면서 섬뜩했을 겁니다. 놀랐을 것입니다. 자, 그런 게 오늘 정권 교체에 큰 동력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시금 저들이 집권을 집결하면서 윤석열 정부 책임들을 내세우면서 자, 바로 탄핵을 하려고 하고 있다. 탄핵. 자,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중심을 잡지 못하면 사과하고 반성한다고 하고 또 인사도 저거 요구대로 하고 나면은 그야말로 만만하게 간을 보고 있다가 확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아주 강력하게 이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배신자 세력들이 지금 앞으로 서서히 많이 나올 거로 보이는데, 이 세력들에게 물려주고 이 세력들에게 겁을 내면은 더더욱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 지금은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고 자, 과거에 박근혜 정부와 달리 지금은 모두 강력한 세력들이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그리고 조국, 여기는 반드시 사법 처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번 선거법 위반한 세력들, 자,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속하게 수사하고 재판해서 자, 법 위반 사람들은 바로 처벌해야 되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살아 있다는 거, 현재 권력이 윤석열 정부라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자, 이게 가장 핵심이고,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자, 이번 앞으로도 계속해서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서 나서서 자, 이들의 지금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이 거대 야당, 거대 좌파 세력들을 향해서 자,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저항하고
국민 운동을 벌여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럴 때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그래서 국민의 말하자면 지지를 직접 받는 호소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시 시작된 좌파들의 제2의 탄핵 움직임에 자, 적극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자, 미적미적하다가 그래서 훅 넘어갔다는 점 반드시 잊지 말고 이번에도 가장 앞장서는 것은 자, 이재명이나 좌파 세력이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세력들 자, 이 세력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반드시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